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가 하반기에 새로 채용되는 전공의를 제자와 동료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비대위는 정부의 포갑과 협박으로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 자리를 현재 세브란스와 전혀 상관없는 이들로 채용한다면 그건 정부가 병원에 근로자를 고용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들은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의 자리를 비워두고 그들이 당당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지원하고 지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